병원에서 진료를 받다 보면 MRI와 같은 고가의 검사나 시술 또는 수술을 권할 때 보험 처리를 하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 하지만 9월부터 이 가입을 하게 되는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이 이전과 다르게 20%로 높아지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보험을 사용하실 때 조금 더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한민국 국민인 60%가 가입이 되어 있다라는 실손 의료보험, 그러니까 3천만 명 가량이 지금 가입이 되어 있다라는 보험인데요. 이 실손 의료보험이 2015년 9월부터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9월 실손 보험이 이전과 달라졌는데 어떤 내용들이 달라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손 의료보험이란 실제 손해의 줄임말로 의료비로 인한 실제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을 이야기합니다. 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을 하거나 통원치료를 받는 경우에 가입자가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사가 보상해주는 그런 보험 상품인데요. 자, 의료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의료비는 크게 급여 부분과 비급여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급여 부분 같은 경우는 공단 부담금과 본인 부담분으로 나눠지게 되고요. 비급여 부분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눠지게 되는데요.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진료비 항목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장하는 공단 부담분이 있고요.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본인 부담금이 급여 부분에 이렇게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비급여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법정 비급여 항목으로 MRI 촬영이나 초음파 검사, 그리고 뭐 선택 진료비 등이 이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보험사가 이제 보장해주는 실손 의료비 담보 보장 부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급여 부분에서 본인 부담분 B 플러스 비급여 부분 C를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실손 의료보험은 크게 입원과 통원 의료비를 보장을 하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질병 입원과 상해 입원, 그리고 질병 통원과 상해 통원 등 이렇게 총 네 가지를 보장을 해주고 있는데요. 2015년 9월부터는 이 실손 의료보험에서 선택형 실손 의료보험의 비급여 자기 부담금의 비율이, 그러니까 이 C 부분이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자, 실손 의료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크게 보상 비율에 따라서 표준형과 선택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 표준형과 선택형 같은 경우는 자기 부담금 비율이 다른데요. 표준형은 급여 부분과 비급여 부분 모두 20%를 보험 가입자 자기가 부담을 합니다. 때문에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크게 이제 내용 변함이 없고요. 선택형에서 변함이 있습니다. 선택형 경우 현행, 그러니까 기존의 자기 부담금 같은 경우는 급여 부분이 10%, 그리고 비급여 부분이 10%로 납부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변경 후에는요, 급여 부분은 10%로 동일하게 되지만 비급여 부분에 한해서 자기 부담금이 20%로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실손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급여나 비급여와 상관없이 90%까지 이제 보상을 했었는데, 9월부터는 이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80%만 보장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결국 소비자는 이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10%만 부담을 해왔던 것을 이제는 20%까지 부담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병원을 방문했는데 병원비 500만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9월 이전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병원비 500만 원이 나왔을 경우에 200만 원이 이제 비급여 항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기존에는 200만 원 중에서 180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9월 이후 가입자 160만 원만 보상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만큼 160만 원만 보상이 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자기가 부담해야 하는 자기 부담금이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더욱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9월부터 새롭게 바뀐 실손 의료보험 자기 부담금 증가, 여러분도 좀 이해가 되셨나요? 병원을 자주 이용하다 보면, 그리고 내가 선택형 실손 의료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하면 사실상 9월 이전에 가입했던 것이 더욱더 유리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반면 내가 병원을 자주 이용하지 않고 오히려 어린 사람이다, 뭐 20대, 30대라고 한다면 오히려 50대 이후에 병원을 이용하는 횟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 같은 자기 부담금 증가 제도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9월 이후 가입자 같은 경우는 보장이 축소된 만큼 매달 납부해야 되는 보험료 부담 같은 경우는 7에서 8%가량 줄어들기 때문에 일단 현재 내는 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병원에 가는 횟수가 낮은 소비자의 경우에는 보험료가 절감되고 있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병원에 자주 가지 않는 소비자 같은 경우는 9월 이전에 가입을 하지 않았더라도 크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쉬워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자기 부담금 변경으로 인해서 실손 의료보험을 9월 이전에 가입하는 게 좋냐, 9월 이후에 가입하는 게 좋냐, 이 9월 전후를 앞뒤해서 이 관련 기사들이 많이 쏟아졌었는데요.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따지기 전에 일단 실손 의료보험 같은 경우에는 가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평상 동안 의료비로 지출하는 금액이 약 1억 원가량이라고 하는데요. 보험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나의 재산을 어떻게 잘 굴리느냐, 잘 활용할 수 있는가의 척도도 되기 때문에 보험을 이기 위해 한번 잘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이 진료비 부담이 갈수록 증가하면서 보험 가입이 필수인 시대가 된 만큼 이번 기회에 본인이 어떤 보험에 가입을 했는지 또 내가 필요한 보험은 없는지 한번 잘 따져보고 필요한 보험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보험을 잘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팝콘 경제였습니다.